네, 이 시간에는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교회가 최근 오정현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이 서로 이제 화해를 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잘 가기로 했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명성교회는 수습 정권위원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이제 유지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뉴스 보도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 박사님과 두 교회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저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예, 소 박사님. 예. 사랑의 교회는 합동직 교단이고, 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양측이 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도 패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최근 타협을 해서 서로 잘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 예, 사랑의 교회가 지난 7년 네. 동안 사랑의 교회 측과 그 갱신 성도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분쟁을 겪고 나니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아픔과 고통만 있을 뿐.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부총회장인 소광서 목사가 이번에 그 양자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극적으로 이번에 합의가 됐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첫째, 오정현 목사와 갱신이 측은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서로 비방하지 않고 협력한다. 두 번째 핵심은 모든 소송을 취하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 세 번째, 갱신이 측 교인들이 복귀할 때까지 강남 예배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시불 받은 자들은 해벌하되 해벌 이후 갱신이 측을 탈퇴하고 복귀 절차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에 복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사랑의 교회 강남 예배당에서 갱신 성도들은 독립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각서의 핵심 골자입니다. 자, 이렇게 합의한 이후에 이제 1월 15일 날 양측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추인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 오정현 목사께서 너무 표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사과를 했는데, 또 이번에 또 사과하고, 그럼 뭐 계속 뭐 두 번 세 번 사과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 사과는 그 포괄적으로 합의 각서를 씀으로써 모든 분쟁을 정지시키고 서로 싸우지 말자, 소송하지 말자, 서로 하나 되자. 그래서 그 갱신 성도들에게도 이제 사랑의 교회 예배당에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행복한 이혼을 하겠다 이거죠. 아,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럼 행복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막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니 이제 모든 것이 시행착오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싸워봐야 서로 파멸이고 고통으로 이어질 뿐 해결될 것은 없다. 그래서 법원 소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싸우고 나서 이제 철을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까지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이제 남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화해. 결국 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또 오정현 목사로 남는 거고, 예. 또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따로 하겠다. 예. 새로운 이제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하겠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뭐가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합의 각서 내용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교회는 법리적으로 두 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데, 그 갱신 성도들은 교회라기보다도 갱신 성도들의 모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복귀 상태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이번에 합의각서에서도 복귀하면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합의각서에 의하면은 그들은 미복귀 상태에서 별도로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 어떤 모임이라, 개인으로 보는 어떤 단체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누가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까? 재산권은 사랑의 교회에게 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의 재산은 사랑의 교회에 기속되는데, 교인들의 총유물로 기속되는데, 그들은 사랑의 교회에 복귀하지 않는 교인들.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아주 어떤 새로운 케이스에 해당될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반 오정현 목사 갱신이 측은
실제로 총유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총유권을 예. 이제 총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유권을 갖고 있는 사랑의 교회 공동회에서 그 갱신 성도들의 모임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거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지금 이게 조금 양보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 어떡하지? 뭐,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감정적인 싸움일 때는 그 어떠한 요구 조건이 들어와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이렇게 사소한 건데 그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이제 오정희 목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논문권이라든가 또 이제 청목권이라든가 또 담임 목사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력껏 계속 하고 왔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결국은 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법정에 제기되지 않죠. 그러니까 조용히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죠. 아, 이번 사건에 있어서 소광성 목사께서 좀 이렇게 화해 중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뭐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서로 분쟁의 양 당사자들이 모여서 타협안을 내놓으면 서로 감정적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재자가 나서서 타협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랑의 교회 이분의 분쟁의 중재 역할을 맡으신 분이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인데 소광성 목사님은 그런 어떤 리더십 있죠. 화해와 중재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양측을 이제 설득하여 각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까지 일을 추진했다는 게 이제 성과물로 나온 거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그때 같이 만났는데 예. 그때 만났을 때도 소광성 목사께서 이제 오정현 목사 총신대 청목권으로 인해서 예. 이제 그걸 이제 이수하라고 다시 이수하라고 해서 최대한 이제 교단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에도 뭐 소 목사님께서 큰일을 이제 예, 우리 합동 교단은 사랑의 교회가 충영 교회와 더불어 함께 문제 없는 교회로서 교단 안에 남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도 뭐 탈퇴란 것은 심각치도 않고 모든 교단과 교회 성도들 간에 어떤 예, 은혜로운 어떤 하나됨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랑의 교회는 어쨌든 이제 국가와의 이제 관계지만은 그 교회 그 지하에 지하. 예, 그 공용 그 시설 여기 대한 이제 문제만 남은 거. 그 문제도 앞으로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이제 정부와의 관계,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예, 그런 문제들 남아 있죠.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다들 그러면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언론들은 계속 오정현 목사를 올라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예,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분쟁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과거에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싸웠는지 분쟁으로 서로 헐뜯고 분쟁했는지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다 약하다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하나 되는 것보다 이렇게 네. 그걸 더 그 확대 재생산을 시켜가지고 네. 또 개혁의 네. 이름 갖고서 계속 이제 분열시키는 이제 작업을 예. 이렇게 한 기독교적인 그렇죠. 그런 그런 요인들이 네. 없다고 볼 수 없죠. 자, 한 목사님 네. 이제 사랑의 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이제 합의각서로 잘 해결되는데 명성교회는 이 근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저 뭐 여러 가지 또 뭐 후속 조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명성교회는 수습정권위원회가 사실 이제 백사회의 총회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제 종료가 돼야 되는데 네. 다시 이제 총회 임원회는 계속 그 105회까지 해달라 하고 이제 연장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계속 총회 백사회 총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교회나 네. 각 노회에서 이거는 이제 뭐 법을 초월한 행위다 안 된다. 명성교회 김만화 목사는 돌아올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속 논란이 되니까 아마 총회 임원회에서는 안 되겠다. 수습정권위원회를 계속 끝날 때까지 해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법노회 때 많은 이제 노회나 교회들이 또 이제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이제 수습정권위원회가 끝까지 수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한것그 수습정권위원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같아요. 일단 이제 수습에 이제 교회를 어쨌든 총회임원회가 파송해서 교회를 이제 수습하는 이제 권한이고 또 실제로 노회나 총회 수습위원회는 이렇게 노회장이 선출되거나 실제로 이제 동남노회 노회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수습위원회 권한은 이제 사라지는데 지난번 백사회총회 때는 초법적인 권한을 갖고 법을 잠재우고 총회 결의에 입각해서 수습위원회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힘을 실어줘서 가능하면 이제 김수원 목사도 노회장을 하고 또 김만한 목사는 1년 있다가 2021년에 돌아오는 걸 하고 서로 이제 민을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총대들이 다 좋다. 하고 이제 박수를 쳤는데 이제 끝난 이후에 계속 그래도 대형 교회 목회자들 몇몇과 또그각 노회 한 6개 노회 정도가 계속 또 이제 불법이다 문제 제기하고 나오니까 임원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 자, 같습니다. 그러면 백사회 총회가 총회적 결정을 했는데, 그 총회적으로 결정하면 최고 측이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총회 결정이. 총회가 확정적으로 결의됐는데, 임원회가 이제 그 수습정권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 어떤 그 총회하고 다른 결의를 수습정권위원회가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그 통합적이 계속 딜레마에 빠진 게 이제 법이 우선이냐, 결의가 우선이냐. 계속 뭐 서박사께서도 잘 알겠지만은 그 법이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가 불법적 결의고 어디는 합법적 결의인가. 근데 서로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엄격히 따지게 되면은 그 세습방지법 자체 입법할 때부터 헌법위원회라든가 헌법개정위원회가 절차를 따라서 이거를 이제 입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즉흥적으로 이렇게 총대들이 다수로 해가지고 이제 입법화되는 그 절차를 거친 것도 좀 하자가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장로교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서적 입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이 발생했고, 또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101회 헌법위원회에서 그 세습방지법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니까 동남노회가 그러면은 뭐 총회가 이렇게 위헌 판단했으니까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명성교회가 올린 위임 목사 총비권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왔고 또 이거를 이제 재판국에서는 102회 재판국에서 103회 재판국에서는 승소를 했고 또 재심에서는 또 패소를 했고 근데 또그 재심이 그 재판에 의해서 먼저 재판국원들이 아웃된 것이 아니라 또 총회 결의에서 아웃된 것 자체가 서박사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거 자체가 또 불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국이 피고도 없이 피고 경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그 절차적 행위도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면은 계속 그 명성계 반대 측에서 한 행위도 좀 불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이제 어떤 걸 법으로 가고 어떤 건 이제 합법으로 가고 어떤 건 이제 결의로 가냐? 그럼 이제 결의가 또 이제 불법이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합법이라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현재 어차피 총회에서 법을 잠재우고 했기 때문에 결의만이 이제 합법이 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럼 지금 백사회 총회에서 총회가 총회적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총회적 결의를 했는데 특정 개인이 그 백사회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한번 총회 결의가 되면은 이제 3년 안에는 이제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뭐 65개 다 노예가 들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3년 안에 한번 이제 결정한 것을 이제 취소할 수는 없고 만약에 취소하려면 같은 동일한 회기 내에서 3분의 2가 이제 번안 동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취소를 시켜야지 이미 결정을 하고 또 명성교회는 이제 김하나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됐고 이미 이제 이행을 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다시 불법으로 무효로 할수 있는지 이것도 좀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사회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 불복해서 그 차기 총회에서 재련 동의를 해서 다시 백사회 총회 결의를 105회 총회에서 그걸 번복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그건 통합적으로? 현재로서는 이제 없죠. 그러면 3년 안에는 이제 3년 안에는 재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결의한 건 있죠. 예, 아, 예. 그런 규정이 예, 있네요. 예, 예, 그럼 예. 백사회 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백사회 총회는 확정됐고, 그게 이제 명성교회 측에서도 이제 불만이죠. 거기서도 그 이렇게 계속 그 아들을 설교하지 못하게끔 예. 설교하지 못하려면 이제 권징적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시부 정지라든가 뭐 시무 해임이라든가 내내 권징적인 거 없이 그냥 수습위원회 결의로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죠 이것도. 네. 아 그러면 네. 지금 현재 백사회 총회 이후에 결의가 확정된 이후에 어떤 여론 때문에 이모 총회 이모리가 이혼을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이지 백사회 총회 결의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혼을 전송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사정 변경이 발생이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정 변경이 발생하려면은 일단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고 그까지 김하남 목사 이제 설교를 시키거나 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명성교회 측은 좀 힘들지만은 1년 동안은 이제 김하남 목사 설교를 안 시키겠다. 또 총회 임원에서도 뭐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어떤 이제 한두 번이라도 안 시키지 마라 이런 이제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또 명성교회에서는 뭐 어쨌든 이제 많은 성도들이 김하나 목사 설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회 이제 결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행을 했는데 이거를 그 뒷범벅일 수가 있는지 합동 측에서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합동 측은 이제 특별하게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총회 결의가 최고 측의인 최고의 결의이기 때문에 그 결의를 따라야 한다. 새롭게 그 결의가 변경되지 않느나 그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준수하는 입장에 나서 있고요. 자, 우리 한 박사님 네. 마지막으로 지교회하고 아니, 그 전에 그 전에 결국은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을 보면 몇 년 동안에 서로 이제 그 이렇게 사회적 논란과 이슈가 되어 왔는데 결국은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와 맡게 되고 또 명성교회나 동남도에는 그리고 동남도에는 김수영 목사가 노회장 되고 또 명성교회는 또 김하나 목사가 2021년에 위임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제까지 너무나도 언론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분열시켜서 조장하지 않았나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하게 개입해가지고 이제 어떤 팩트체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에 반한, 팩트에 반한 어떤 이야기들이 너무나 그냥 선동적으로 제기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경향들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공중파 방송이나 종교단체 내부의 어떤 사정, 어떤 그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냐면 말 그대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론도 무차별적으로 그 뭐 그렇죠. 개혁이다 해서 교회 법이라든가 또 교회 정서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계속 그 지적만 한다면은 결국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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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반 기독교적 언론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어서도 안 될 거고 가능하면 이제 교회 입장도 중시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인데 사실상 교회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이거를 대법원이나 또 교단에서 과도하게 개혁을 하고 또 언론은 또 무차별적으로 그것이 뭐 개혁이다 해가지고 사소한 단정 갖고 침체문제 시키니까 결국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교회와 교단 소속과의 관계 자, 우리 황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교회와 교단 소속과의 관계는 예, 외국 같으면은 항상 그 지교회가 교단에 가입할 때는 재산을 다 침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교단 멤버를 받아주지 않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제 교단이 재산 이제 주권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가 교단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PCUSA는 이제 그 성공의 교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교단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탈퇴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 그 연방 대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교회와 교단 간의 관계가 이게 재산 소유권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제 교리적 정체성이라든가 이러한 그 신학 성향 이런 거에 대한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교회의 입장을 외국보다도 더 존중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이제 지교회가 총회권을 갖고 있고 재산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지교회 정관이 있어서 교단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예, 예. 하여튼 교회에는 분쟁이 없어야 되고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울 때 교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교회 본질의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합동이나 통합이나 기장이나 장로교단은 공통적으로 선교사들의 영향 받아가지고 그 일조는 양심의 자유, 이조는 교회의 자유가 있어요. 예. 미국 교단은 요거를 corporate judgment, 그러니까 단체의 판단, 교인 단체가 알아서 판단할 그렇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교단이 판단하는 것은 교단의 자유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장로의 정신에 벗어난 거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교회와 교단 간의 관계는 미국 교단보다 더 우리나라는 지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나. 또, 뭐, 정관 박사라 잘 알다시피 대부분에서는 정관을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대부분에서는 그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교단 헌법이 개교에 구속한다. 이 말은 교단이 개교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지교회와 교단과의 그 균형과 조화 그것이 적절하게 잘 안배되어야 교단도 살고 교회도 산다.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상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권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결국은 사랑의 교회는 교단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랑의 교회 입장을 지지했고, 명성교회는 교단이, 이렇게 총회장에 따라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명성교회도 이제 교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사랑의 교회도 또, 교인들의 또 자유를 중시해서 결국은, 교인들의 총화, 또 교인들의 총의가, 총의대로, 사랑의 교회는 오정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하고 또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님을 이제 차기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단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교단 헌법에 입각한 교회의 자유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